불러주실 때 이쁘고 아름답고 생각도 이쁘게 자동차로 신을 할 수 없는 다른 마음으로 불러주시면 오늘 이 시간이 포근한 시간이 됩니다. 10월의 어린 가을밤 허름한 술집에서 슬슬 못한 술자체의 울어만 달린 이 사람 저 변한 오늘 모습과 또 당신의 모습과
옷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입은 옷도 해주지만 특히 양말, 새 양말, 그리고 호가시 새 신발 꼭 준비해 주셔요. 어떤 뜻이냐면 이 신발, 이 새 양말, 새 신발을 신고 좋은 곳만 다니라. 좋은 꽃길만 다니라. 엄마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를 길러주셨는데 요즘 보면 이 꽃들 사이에 내가 꽃밭을 걷고 있잖아. 꽃길. 그렇지? 네. 어. 할머니 한 분이 그러더라. 저는요, 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더라. 그게 정답이에요.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 진짜. 맛있는 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저도 진짜 맛있는 거 먹기 바라. 입이 청하대요. 맛있는 거 먹기 바라. 진짜. 맛있는 것만 골라 먹어. 그래야 건강하게 내가 누릴 거 누리고 다녀. 이쁜 옷도 좀 입고 다녀. 그렇죠? 그거 끝나고 훅 지나가지 마. 친구들과 함께 밥 먹고 가. 지역 경제도 살릴게. 밥도 먹어. 맛있는 걸로 골라 먹어. 나 있잖아. 갈비 듣고 싶은데, 아유, 혼자는 갈 수 없고, 어? 그러고서 1인분도 안 파는데 2인분 혼자 먹고 살쪄봤자 성격만 걸리고, 나 살면는데 고생스러워. 근데 친구랑 같이 가잖아.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야, 오늘 밥 같이 먹자. 그러면은 그 밥 얻어 먹는 죄로 이야기 다 들어주고, 네?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친구랑 밥 먹으면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잖아. 그러면 맛있게 먹잖아. 그러면 아빠 들어주는 시간이 없어. 아 진짜 그래? 아니 아무리 돈 사먹고 나중에 특실에 들어놓는 건 뭐 할 거야? 뭐 할 거냐고. 지금 열심히 노래 부르러 다니고 열심히 관광도 하고 그 대신 노래비치를 피해서 관광해. 그리고 친구랑 함께 갈비도 듣고 그래야 건강하게 하루라도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셨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투명범이 뭐 염색 들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 금방 갈 때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얀 머리 되고 그렇지 눈이 침침하고 어? 그리고 이빨이 시리고 이러면 아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구나. 나중에 도련도 도착해가가지고 말이야 나 아무것도 그러고 왔다고 어디든 반통하게 생각하지 말고 꽃구경 이런 노래는 어디서 안 불러더라도 봐봐 우리가 교회에 가면 찬송가 부르잖아. 다 알아서 불러? 아니잖아. 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에 맞추어서 노래도 선곡을 하고 그리고 그 노래 속에서 좋은 우리의 삶의 철학이나 성경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그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야. 꼭 이 노래를 여러분이 가서 어디서 부르라는 게 아니라 감상해도 되고 선생님하고 그 가사를 의미하면서 시를 낭송하듯이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런 가사를 느끼면서 부를 수 있어. 알겠죠? 네. 발이 쭉 펴고 자, 이 10월에 이 가을날에 코스모스를 보고 장가간 모습의 여인들을 보면서 꽃피고 우리 엄마를 소원해 보는 거예요. 아셨죠? 추억 속에서 자, 지금으로 소환해 보십니다. 10월에 오는 가을밤 하루만 산슬길에서 쓸쓸히 혼자 술잔치니 울고만 밝은 사람 나 정가라 불어봤어
우리